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환상소녀의 이상한 비밀의 과자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옷장이 있다. 이번에 뭐하는 거였지?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저 12개가 뭐지? 표혈기에 대한 고찰과 연구. 자, 저 안재다. 더러워진 선반. 더러워져 있네.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안재를 이런 곳에 가둬놓고 나 뭐하고 있는 걸까? 안재를 위해서. 안재를.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이 선반도 조만간 깨끗하게 닦아야겠어. 아, 이거 또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안재의 글씨야.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선반 위에 쓸만한 건 없나?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저기 벨. 우. 아, 안재 왜 그래? 괜찮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조금 목이 말라서. 어, 설마 그럴리가. 안재는 정말로 물을 잔뜩 마셨는데도 목이 말라서. 아, 피, 피를 가져와야 해. 더러워진 책장이 있다. 식기가 늘어서 있다. 서랍장이 있다. 달력이다. 솔로몬 그란디. 월요일에 태어났고요. 화요일에 세례를 받고 수요일에 신부를 맞이하고 목요일에 병에 걸렸다. 금요일에 병이 악화되었으며 토요일에 죽었다. 일요일에는 땅에 묻혀 솔로몬 그란디는 한 생을 끝맺는다. 안재의 글씨로 낙서가 쓰여있다. 옷장이 있다. 어라, 문이 고장난 건가? 침대는 심하게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더러운 침대에서 안재 싫겠지. 내가 안재를 시계가 있다. 멈춰 있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뭐 별거. 너덜너덜해진 메모. 이거 읽었었던 건가요? 은신 마녀에 대해서 이상한 힘을 가진 여성. 마녀는 불로불사지만 흡혈당하면 전멸하고요. 현재 자세히 보니 메모 끝머리 비밀의 집 현관 근처의 책장에 존재하는 서, 어. 네, 저거 다 읽었던 거죠. 더러워진 선반. 네, 결국 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러운 선반이 있다. 어? 피를 구해야 돼. 자, 어디로 가야 할까?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한정적이라서. 어?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앨리스 키텔라의 비밀의 집.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아, 아래. 아래로 쭉 내려와 볼까요? 여기도 아니고. 자, 어디로 가볼까? 어디로 가면 될까? 여긴가요? 여기 집이지, 맞아. 어라? 또 아무도 없어. 내가 몰래 들어왔다는 게 안 들켰나? 뭐 어쩔 수 없나? 필요한 것만 가지고 돌아가야지.
먹을 거랑 그리고 피. 가축 막사. 염소의 시체를 얻었다. 아, 세상에. 뭐죠? 먹을 것을 얻었다. 자, 아무튼 훔쳐서 가는 거죠. 자, 여기는 뭐 볼 게 없나요? 웬 총들, 인형. 엄마가 만들어준 오르골 인형이야. 아, 아름다운 소리. 여기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별게 없었나요? 네, 여기도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검소하고 실용적인 옷이 들어있다. 네, 딱히 뭐 별거 없는 것 같네요. 필요한 거 얻었으면 돌아가야죠. 돌아가자. 와, 와, 이동 쉽게 하라고. 우와, 좋당. 길 잘못 온 것 같다. 잘못 왔다. 여기 못 가죠? 여기로 바로. 아,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 자,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요. 지하실로. 자, 갑시다. 안재한테 염소 시체를 사다리로 올라간다. 안재, 내가 왔어. 어, 뭘 읽고 있네? 아, 벨 찾고 있었어. 어디 있던 거야? 나도 안재를 찾고 있었어. 안재, 먹을 걸 가져왔어. 슬슬 밥 먹자. 그럴까? 나도 마침 배고파진 참이야. 그럼 그러도록 할까? 어, 어디 보자. 먹을 거 말고. 아, 그거. 뭐야? 후, 잘 먹었습니다. 벨도 고마워. 배도 부르고 목도 촉촉해져서 기분이 좋네. 역시 안재는 정말로. 아, 안재.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안재, 가끔씩은 다른 옷도 입어보는 게 어때? 아님 앞치마만이라도 바꾼다던가. 눈치채기 힘들지만 안재 앞치마에 피가. 시끄러워. 어쩔 수 없잖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목욕은 하고 있으니까 괜찮잖아. 신시야. 안재, 모르고 있는 걸까? 계속 모른 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러워진 책장, 식기, 서랍장. 제가 뭐 별로 이 안에서 할 건 없고요. 어라, 문이 고장난 건가? 뭐 딱히. 네, 스토리 진행 빨리 하고 싶은데요. 아, 언제? 반, 아, 이거 본 거네요. 짜자짜라따따. 자, 안재랑 대화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요?
뭐 이거 뭐 읽어봤고요. 더러워진 선반 옷장, 더러워진 선반 뭐 별거 없고요. 슬슬 잔다. 아직 일어나 있는다. 슬슬 자죠. 슬슬 잔다. 왠지 잘 수가 없네. 자,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더러워진 선반. 자, 앉아. 어떻게 된 거야? 앉아야 내가 왔어. 잔다. 앉아, 너는. 아. 미안해. 나 때문에 신시야 모두. 아, 안지. 미안해. 부디 나를. 언제는 바보. 언제나 이래. 힘든 일이 있어도 모두의 앞에선 태연한 얼굴하고선 이렇게 혼자서 울고 전부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울보인 주제. 모두의 앞에서 앞이나 내 앞에선 강한 척하고서 아무한테도 눈물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 옛날부터 그랬어. 그때에도 그랬었잖아. 강한 척하는 안재. 나는 너의 그런 점이 정말 싫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싫어하는 건 약한 자기 자신이겠죠. 벨 이 친구는 자기가 약한 걸 싫어하니까요.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안재랑 대화도 했고 시계가 있다 멈춰있는 것 같다. 아래로 한번 가볼까? 어디였지? 여기 어딘데? 서랍장이 있다. 이쪽은 지하실이야. 지하실 갈 필요 없다는 건가? 옷장이 있다. 어라, 문이 고장난 건가? 다시 자러 가면 되나요? 아, 더 못 자게 됐네. 네, 좋아요. 자, 이쪽으로 가면 뭐지? 여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미로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뭐지 이건? 진짜 과자집이에요. 환상소녀와 이상한 비밀의 과자집. 아무것도 없고 여기 침대가 있다. 자자. 잠도 못 자.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살려줘. 아, 옛날 집의 모습인가? 여기서 스타트를 했었어. 여긴 또 뭐지? 초콜릿 과자. 나갈 수 있다. 도망쳤어. 신시야! 뒤로 돌아봐, 신시야! 내가 왔어, 신시야! 무시하고 간다. 신시야! 길막하지 마. 이건 뭐지?
이 이정표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 어째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기분이 들어. 안젤을 찾아야 해. 분명히 혼자서 울고 있을 테니까. 어? 처음에 150발은 스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300발을 넘었을 쯤부터 조금씩 맞출 수 있게 됐다. 500발을 넘으니까 맞지 않는 게 더 적어졌다. 지금이라면 분명. 그런데 신시아가 살해당했다. 이유는 잘 모른다. 신시아는 마을 주민들의 제멋대로인 사정으로 만든 이유 모를 풍습에 의해 살해당했다. 아마도 안재한테 있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이라면 신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에 신시아는 내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됐다. 어째서 안재가 살해당해야 하는 거냐고. 그것도 마을 주민의 손에. 그런 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견습에게 발언권 같은 건 없다. 너는 입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럼 난 이만 잔다. 기다리라고. 어이. 아래로 가라고 나오고 있다. 빌어먹을. 내 이야기 같은 건 들을 가치도 없다는 건가? 언제나 이렇다. 아빠는 내 이야기 같은 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해도 아빠한테 있어서는 그런 건 벌레나 다름없다. 아빠뿐만이 아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주위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신시아도 그 때문에 살해당하지 않았는가. 제멋대로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마을 망해버려라. 그럼 됐어. 그쪽이 그럴 생각이라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단 한 명뿐이라도 좋아. 마을에 맞서주겠어. 안재를 처형한다니 절대로 하게 두지 않아. 그렇게 결심했어. 아빠, 어제 일 말인데 생각을 바꿨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안재의 처형은 언제 하는 거야? 그래, 처형날은 다음 달 초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한다. 자세히는 회의에서 설명해주마. 어, 알겠어. 다음 달 초 준비가 되는 대로인가. 왜냐면 나는 강해지고 싶어. 오호라. 자, 드디어. 자, 병에 걸렸어요. 목요일입니다. 음침한 아침이네. 자, 여기에서 세이브를 미리 하나 해놓고요. 자, 목요일 아침에 세이브를 해놓고. 더러워진 선반이 있다. 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스토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안재입니다. 안재, 좋은 아침. 오늘 왠지 어둡네. 아, 벨, 좋은 아침. 어라, 안재,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나쁜데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벨,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그럼 됐어. 그래도 안재,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기분이 안 좋다든가. 의지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알았어. 안재, 기운이 없네. 역시 어제 본 꿈 때문이려나. 그러면 나 저쪽에 가 있을 테니까. 자,
이게 원래 목요일을 생각해보면 안재가 수요일까진 괜찮았는데 목요일 아침이 되면서 이 과자집이었던 집들이 약간 막 낡은 곳으로 좀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정들도 좀 이상하게 변하고 조금씩 안재가 현실의 눈을 뜨거든요. 어라? 몸에 힘이 안 들어가 빙글빙글 돌아서 펠! 안재 어라? 나 어떻게 된 거지? 펠도 참 더 쓰러져 있었어. 역시 무리했던 거지. 몸 상태가 나쁜 건 너잖아. 역시 안재네 안재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아 그러면 뭔가 짭짤한 게 먹고 싶네. 알았어. 자 여기 이건? 짭짤한 거. 안재 고마워. 왠지 기운이 났어. 그래 그럼 다행이야. 자 여기 안재목. 엥 딱히 나는 괜찮아. 베리 전부 먹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어쩔 수 없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러고 보니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랬었나? 아 옛날에 벨은 귀여웠는데. 그래도 지금의 나는 멋있잖아.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라.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좀 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리고 그럼 기운도 났고 모처럼 나가볼까? 자 나갈 때는 당연히 여기가 아니고 네 그 지하실로 해서 나가는 거죠? 자 안재는 여기 갇혀서 또 혼자 놀고 있고요. 뭐 신샤랑 대화하고 요정들이랑 대화하고 막 도박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벨이 있어줘서 다행이야. 에? 저 정말? 그러려나? 응.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 뭐라고 할까? 다행이야. 신난다. 안재가 날 인정해줬어. 너무 신나. 안재는 날 인정해줬다.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갑니다. 나가보자고 했으니까 나가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요. 네 여기서 아니다. 빨리 이동을 해볼게요. 빠른 이동으로 스토리 진행 조금 더 하고 끊을게요. 자 원래 집으로 한번 갔다 와야겠죠. 자 일단 염소 시체가 필요할 것 같죠. 가축 막사 그리고 벨도 좀 먹어야 되니까 염소의 시체를 얻었다. 그리고 벨도 좀 먹어야죠. 집안에 먹을 수 있는 걸 다 끌어옵니다. 먹을 것을 얻었다. 말 그대로 소꿉장난이네요. 그죠? 집에서 먹을 거 막 챙겨오고 아지트 가서 먹고. 돌아가는 거냐 베런트? 아빠 어째서 지금까지 나는 계속 여기에 있었다. 눈치 못 챈 거냐? 뭐 숨어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그래 당연하지. 네가 월요일에 흡혈귀를 데리고 나간 것도 숲 어딘가에 있는 은신처에 숨겨둔 것도 알고 있다. 무슨 그런 전부? 요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베런트 너는 모든 게 물러터졌어. 푸네게의 얕은 꾀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갑자기 고분고분해졌을 때쯤부터 이상하다고 내 생각했었지.
그런 곳에 흡혈귀를 가둬놓고서 뭐 어떻게 할 셈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생각도 안 했던 주제에 그런 걸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베런트,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안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에? 너는 언제나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강해진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너는 그저 눈앞의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뿐이다. 제멋대로인 독선주의를 휘두르고 있을 뿐이다. 환상 속의 그대로군요. 나도 말이지, 안젤을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였으니까. 게다가 확실히 안젤은 자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한 흡혈귀다. 흡혈귀라도 하급이라면 자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흡혈귀는 우리들의 적이다. 이미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너나 내가 알던 안젤은 이미 죽었다. 지금의 그녀는 확실히 모습은 안젤와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이제 그저 괴물일 뿐이다. 흡혈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안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 이대로는 안젤은 천국에 가지 못한 채 영원히 고통받게 돼버린다. 너도 알겠지? 그 아이는 상냥한 아이였으니까. 자신이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무엇보다 괴로울 것이다. 정말로 안젤을 구하고 싶다면, 정말로 강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라. 너라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가야 돼. 아빠가 알아버렸어. 뭐죠? 뭐야 이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